이번에 소개할 도구는 그라인드리퍼라는 도구인데요.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올인원, 제품 중 하나입니다. 올인원이라는 것은 원두를 갈수 있는 그라인더 부분과 그다음에 드립을 할수 있는 드리퍼, 요게 다 같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올인원 제품이라고 하고요. 야외 활동하실 때 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입니다. 자,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구성품은 그라인더 부분, 드리퍼 부분, 그다음에 원두통과 서버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, 이렇게 해서 눈금이 지금 그려져 있죠. 예, 그래서 드립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. 예, 손잡이는 따로 이제 결합하시면 됩니다. 보통 이 그라인더는 핸드드립 굵기에 맞게 그라인더 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원두를 넣고 가시면 되고요. 지금 보시는 제품은 2인용, 좀 약간 큰 제품이에요. 1, 2인용이 있고 3, 4인용 제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3, 4인용에 해당되는 GD2라는 제품이고요. GD1이라는 제품이 이제 1, 2인용 작은 사이즈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로 개발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큰 사이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원두를 갈고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해드릴게요. 먼저 그라인더 부분의 뚜껑을 여시고 원두를 가실 양만큼 두 스푼 정도 태우시고요. 뚜껑을 다시 닫아주시고. 자, 그라인더는 일단 손잡이를 결합시켜서 준비해 주시고요. 두 번째로 준비하실 게 드리퍼 부분에 필터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. 필터를 장착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바로 좀 필터를 장착하실 때 벽에 딱 들러붙도록 좀 단단히 눌러주세요. 왜냐면 바로 이게 원두가 갈려서 떨어지는데 이 홈에 그 틈이 많이 생기면 이틈 속으로 원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딱 달라붙도록 눌러주시고요. 그다음에 살짝 결합을 해서 자 이제 바로 갈아 보겠습니다. 자, 가는 게다 끝났으면, 그라인더를, 분리해 보시면, 이렇게 갈린 원두가, 드리퍼에 자동적으로, 이렇게, 들어가게 돼 있죠? 그래서, 자, 그 다음에, 서버를 이제 사용하셔야 되니까, 살짝, 분리해서,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딱 사이즈가 맞게, 세팅이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립을 하시면 되겠죠?